이게 와미비석을 누가 깬 건지 좀 찾아야 됩니다. 중요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박 대표 할게요. 한번 박 대표 할게요. 맞어. 남준이 형이야. 야, 연기하는 거 봐! 야, 이제 나 액정해도 돼요? 이분이 만약에 시민이면 우리 이제 다 지는 거 아니에요? 응, 다 지는 거지. 나 죽으면 끝나지.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로? 아, 네! 와! 내, 봐봐, 내가 이 둘이라 했잖아.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미비석이 망가졌어요. 아, 여기, 아, 세계관이 있어. 조선시대 방탄마을로 시간여행을 해. 자, 준비됐어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비석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가자! 자, 자, 용인으로 가자! 용인으로! 용인으로 간다! 나. 빨리 들어와. 어, 제주도인데, 여기. 다들 복장들이 화려하구만. 지금 심지어 우리 태영이는 지금 수영까지 붙여가지고 어디 연기 들어갔다고 했어. 아, 할아버지랑 저희랑 같이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요, 할아버지. 잊어달라 하였느냐. 2조 달라? 2조 달라. 사사네. 아니, 우리 왜 왔죠, 여기? 오늘은 뭘 합니까? 오늘 달려나 방탄은 아미밤 비석을 찾아서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708년 김부자, 김매표가 아미밤 비석을 깨뜨리셨잖아요. 이런 나쁜 놈들. 시공간을 초월하는 아미밤 비석의 힘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방탄촌으로 타임리프하여 왔습니다. 자, 깨지면서 힘을 잃은 탓에 한 조각만 여러분과 함께 타임리프하여 왔고 다른 한 조각은 이 마을 어딘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너무 여러분은 아미밤 비석을 찾아 지금의 현시대인 21년으로 돌아가셔야 하고요. 에? 오늘 찾지 못한다면 또 다른 언제일지 모르는 시공간이 뒤틀린 장소로 여러분들이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야지 세계관이 끝납니다. 빨리 자수해 그냥. 이거 3탄 가게 생겼수다. 인기용으로 가면 큰일 난다. 여러분, 이 마을의 아미밤 비석을 훔쳐간 도둑들로 의심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조선시대 도둑들로 의심받고 있으니 여러분을 잡기 위한 관군이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군? 관군이요? 관군입니다. 아미밤 비석이 어디 있는지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고 집 안 내부들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힌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에는 아미밤 비석을 훔친 진짜 도둑도 있습니다. 이런... 도둑은 무고한 여러분들이 아미밤 비석을 찾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고 도둑의 방해를 헤쳐나가고 여러분은 아미밤 비석을 꼭 찾으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과거 방탄마을에서 깨트린 김매표 씨가 깨트리셨죠. 김부자 씨랑. 그래서 다 같이 찾으러 온 거예요? 네, 타임머신 타고 왔는데 다 오지 못했어요. 왜요? 몇 분은 못 오셨는데 근데 여기 일곱 분이 다 계세요. 그래서 몇 분은 도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RMC는 이고요. 아하이! 내 놈이구나! 딘씨 역할을 하고 저한테 이런 시력을 이길 상은 아니네요. 역할이고요. 맞아요. 호비 씨의 역할은 양반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지민 씨는 로서 요즘 이거 하다 보니까 멤버들이 그냥 뭐만 하면 다 나쁜 사람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인물을 완벽히 설명. 태영 씨는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태영 씨는 오늘 끝난다.
기대했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하시죠. 자, 너는 무엇이냐? 자, 너라니? 제일 높은 신발. 저는 광산촌의 사또입니다. 사또. 사또냐? 예, 사또. 로또라는 종교 있다는데, 현대는. 저는 사또입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하십시오. 나는 뭐니? 아미버사 출두요. 아니 근데 말이 다섯 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 마리까지 아니야? 사기꾼 오 아니야? 마요. 이거 거짓말이요. 사기꾼 사기꾼. 사기꾼 사기꾼. 다들 이 이 탐관오리 같은 사람들을 싹 잡아 이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내 이 세상을 올바르게 말도 만들겠어. 말도 못하는데 아니다. 거야. 아니다. 부정부패 아니요. 아미버사요. 넌 뭐요? 저는 훈장입니다. 훈장. 넌 뭐요? 훈장? 훈장입니다. 훈장이요? 아유, 그러니까 저는 훈장, 제 능력은 이 회초리로 여러분 종아리를 때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진짜 싫다. 자, 다음 그 핑크보이. 너는 무엇이냐? 핑크보이. 저로만 할 것 같으면 이 바닥에서 저만을 보면 아주 그냥 눈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 유해진 선배님 성대모사냐? 잡아쳐 넣으시오. 잠깐만. 야, 또 정신 맞아야겠다.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꽃도령이요. 오케이, 알겠어. 자, 이제 내 이 이 꼴들을 보아하니까 여기 왕이 될 사람은 아주 그냥 없는 것 같소. 네, 왕이 될 상인가? 박지소. 뭐요, 뭐라고? 뭐요, 당신? 당신 이름은 뭐요? 관상가 양반이요, 저는. 관상가. 관상가요? 관상가요. 이름은 무엇이요? 성이 관이고 이름이 상가요. 자, 당신은 무엇이요? 전 여러분들 아주 아름답게 그린 화공이. 화공? 화공이요. 실례지만 의대 화십니까? 넌 그게 무엇이요? 넌 뭐요? 일어나서 잊어달라 하였느냐 하지 말고. 잘 어울린다. 무사무율! 와 진짜 저 나뭇가지 들어가 있는 단지 죄 제목을 발치에 절수도 없이 시켜드리게 싸웁니다. 무사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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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미도 못 죽이게 생겼는데, 칼이. 칼도 못 먹어. 칼같이 넣는 데만 30초, 30초. 아이. 웃으러 수염 따라하자. 자, 여러분의 능력은 네. 일회성이 아니고 네. 아까 설명드린 것들을 다 더 찾아오시거나 행해 주시면 계속 능력은 주어집니다. 자, 그 반대로 이 중에 도둑이 있는데 도둑분들은 그 능력을 잘 활용해서 또 아미반 비석을 숨기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죠. 네, 결국 최종 목적은 우리가 비석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범인도 찾아내고 비석도 찾아내고 그래야지 21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그러니까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다. 아, 저 도둑들도 협조 좀 합시다. 여기서 끝내기 싫어. 21년으로 돌아가기 싫소. 2조 달라. 네가 도둑이구나. 2조 달라. 자, 그래서 도둑이 한 명도 섞이지 않은 백성이 다 함께 아미반 비석을 잡아서 들어올리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도둑이 아닌 사람들만 비석을 들어올려야 돼. 여기서 도둑과 백성의 대결에서 진 팀은 상대 팀에게 곤장을 맞게 됩니다. 1라운드 2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라운드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진짜 도둑이 누군지 중간적으로. 힌트들 그때 어떤 힌트들을 얻었는지 힌트를 보여주시는 안 하셔도 돼요. 과거에 있는 아미 족발 아니야? 깨진 아미 비석을 드릴 거예요. 이게 절반이에요? 네. 그럼 위쪽을 찾아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깨진 아미 비석을 뭐야, 여러분 찾아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기회 생겼다. 바로 한번 우리 아미 비석을 찾으러 가보시지요. 가시지요. 자, 렛츠! 달걀 방탄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 이 가져오시면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뭐 어떤 거요? 아, 그거요? 내가 달려라 하면 다 두 번 주시오. 오케이, 알겠어. 괜찮겠어? 알았어. 가겠어. 네. 달려라! 감사합니다. 죽으시오.
가볼까요? 일단 난 개미선을 빨리 좀 찾아야 돼. 가시지요. 우리 그 안전대로. 아니 이거 무엇인가? 뭐야 이게? 조선 시대는 핸드폰이 있었어? 어, 잠시만 수염이 없습니다. 수사입니다. 어? 관찰 모양만. 왠지 이놈 이거 스파이처럼 생기지 않았어? 나 아주 비열하게 생겼어. 나 얘야. 지민이야, 지민. 아, 아주 비열하게 생겼어. 이놈이랑 아주 나 뭐야? 나 누구야? 나 이 지민 줄 알았는데 태유구나. 아, 태유. 보통 이런 관상이 이런 관상이 이게 진영이잖아. 이게 근데 이게 진짜 진짜 똑같이. 그리고 남준 형도 은근 말 안 들게 생겼어. 아유, 태영이. 왜 진영이랑 나랑 닮았어? 아, 내가 제일 친한 남준아. 아, 잘 그려줘. 아니, 아까 전에 남준, 지인, 윤기, 제이오. 맞네. 태형, 야, 어떤 캐릭터를 그려도 너는 확실히 알아볼 것 같아. 야, 봐봐. 횡단수배, 아미밤 비서로 가져가 사람들을 찾습니다. 수려한 외모, 헌칠한 팀. 일단 헌칠한 팀은 나는 아니야, 일단. 그럼 나는 가져간 사람이 아니네. 이거 사또! 헌칠한 팀이라고 하면 제가 한마디 하겠어. 수려한 외모가 있어. 뭐 그렇다면 이 양반이 의심스럽소. 제가 가영이랑 같이 다니다. 과공 양반. 꼬또령이랑 같이 다녀보시겠소? 스파인가? 나는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 일단 저는 개인 미션 하러 가야 됩니다. 왜 자꾸 개인 미션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신 지켜볼 거야. 당신 개인 미션이 뭐요? 뭐 궁금해하지 마시오. 개인 미션 아무것도 아니요. 예, 뭐. 아니 힌트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걸 알면 제가 이러고 있지 않지 아니야 하겠소. 어 잠시만. 힌트 아니오. 어 고맙소. 어 힌트다. 어 아니 근데 이거 고맙소. 입속에서 와다닥. 아, 이거 개인 미션인데 고맙소. 아 그래? 어 개인 미션이요. 꽃 찾아오는 거. 어. 이건 무엇인가? 이건 무엇이란 말인가? 한 사람은 하나의 역사를 갖는다. 힌트구만. 부탁드려. 가지고만 계셔주시오. 주머니가 없어서 그런가. 스카프. 이건 아까 전정국이라는 자의 스카프가 아니란 말이냐. 오? 오. 아니 스카프가 안 보여? 이쪽이 아닌가? 어? 내가 두 개, 일곱 가지의 색이라고 했으니까 넓게 보면 되겠구만. 저것도 스카프인가? 일단은 한 명을 먼저 알아내고 일단 의심 가는 사람 두 개 멀리 봐야 되네. 어디부터 잡을래? 그냥 양... 여기 카메라 있는지 저기부터 가보자. 저는 양반... 따로 저는 따로 가겠습니다. 근데 가는 게 찢어져. 근데 이게 개인이 아니지 않나? 아이요? 이게 개인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너무 넓어서 붙어 다니는 것보다 그냥 좀 찢어져가지고 자기의 힌트를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죠. 먼저 일어나겠소. 나도 하나 더 두고 가야겠다. 네? 그래, 빨리 움직여야겠구만. 가야겠구만. 자, 아미 비서 알아서 잘 찾으시오. 그래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 뭔가 이 말이니까 저 말들 근처에 뭔가 있지 않을까요? 너가 말로 만들던 그 말이더냐? 힌트가 어디 있다라는 거지? 오씨, 뭐야? 도망쳐야겠어. 저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 힌트가 어떻게 생긴 건지 설명 못 받았네, 그러고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데. 아 이런 게 보라색 인트구만. 여긴 들어가도 되는 건가? 찾아간 건가? 있어 보이지가 않구만. 나만 못 찾았어? 남들 다 찾았어? 아니 나도 뭔가 좀 찾아야 나 담당하신 PD님들도 그렇고 좀 보람참을 느낄 텐데. 아, 힌트 하나만 주소. 이 똑똑한 놈아 이걸 뭐 찾았네 뭐 찾았네. 에헤 뭐 찾았어. 어허 재미없어 일로 오소. 나도 지금 갓 찾았어. 아 그래요? 아주 그냥 눈치가 빠른 양반일세 이거. 어서 찍하오. 우리 한번 공유해보소. 뭘 찾았느냐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의 대상인가? 이 공유해야 되는 게 맞소? 그럼 같이 하는 거지. 스파이 아니라는 거 한번 증명해보소. 마패 꺼내면 자 보소. 스파이 아니야? 응? 다음 생에도 영원히 함께한다. 우리 다음 생에도 함께 아니야? 다음 생은 좀 머리 초대지 않겠네. 우리 근처에만 살소. 어 여기는 뭔가. 야 여기 내가 찾았으니까 안 해도 돼. 에. 다음 생에도 영원히 함께한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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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니까 DNA. 아 조선시대 때도 DNA라 알았나? 아 비님 뿌듯하지 않소? 내가 하나 이렇게 찾아냈는데. 혹시 여기 들어가도 되오릴까? 감사. 어? 이게 하나 더. 어? 이건 제육코가 아니더냐. 꽃이 이쁘구나. 누가 봐도 이거는 조화인데 이 조화가 웬 말이냐. 일단 내 가슴에 썩 나오거라.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이냐. 이 전전국의 힌트가 왜 이렇게까지 많이 있단 말이야. 황군이라 옳다면 와보라 하시오. 내가 다 싸그리. 무엇이란 말인가? 힌트를 찾고 있어. 뭐라고? 힌트를 찾고 있어. 힌트는 없어? 스카프는 항상 어디 묶여 있는 것 같은데? 한 발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 뭐 하는가? 이제 우린 쫓기는 신세가 아, 되었어. 앞에 지금 화공. 앞에 지금 감독님. 화공. 감독님이 숨어 있어. 화공. 나의 선물이요. 아니, 이게 뭐 다 찾아놨지만 화공이라 하니까 내가 이걸 숨길 수 없겠구려. 아니, 이럴 수가. 당신 스파이가 아니구만. 감독님이 숨어 있어 저기.
점점 오는구만. 이게 지금 정어석 컬인 것 같지 않아? 이거 지금 난 네가 이제 날 잠시만 수염이 떨어졌구려. 지금 날 갖고 상대를 한번 해보자는 긴가? 그래 오래 좋다 깎아줄게. 안 돼. 아 그래요? 터치하면 되는 거야? 이럴 수가. 자 뭐냐 받아 죽겠다. 자 첫 번째는 개인 미션이에요? 개인 미션입니다. 내가 빨리 할 테니까 너 어서 도망가거라. 얼른 도망가거라. 자 도망가거라 빨리 도망가. 첫 번째는 날 믿고 도망가거라. 돌멩이로 도망가 빨리 달려. 7층 자 7층 돌탑 쌓기입니다. 아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인가? 맞습니다. 참 쉽구만. 9 8 7 아 시간도 6, 있는 것인가? 5 잠시만. 4 내가 시간은 3,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래. 시간은 얘기는 못 들었는데. 시간은 얘기는 못 들었는데. 시간 얘기해 주지 그랬어. 알겠어. 다시 하겠어. 잠시만. 건드리면 10초인 것인가? 15초. 15초. 15초 하겠어. 알았어. 잠시만. 세팅만 이미 해 줬어. 건드리셨어요. 5. 아니. 알았어. 알았어. 다시. 준비. 시작. 5 4 3 성공. 잘 가시게. 감사하구만. 가세 내 팔로 까매라. 큰일 날 뻔했구만. 그래도 좋은 일은 하나 해서 다행일세. 그 꽃두렁 양반 왜 불렀어? 당신 나한테 왜 자꾸 도움 주시는 것이오? 힌트인가? 힌트가 뭐야? 아, 뭔데?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기라도 해야지. 사도 양반! 왜 그러시오? 왜 자꾸 도와주시오? 그냥 길 가다가 주신 걸 드린 것 뿐입니다. 아니, 이런 시 같은 얘기를 하다니. 얘들아, 미안. 같이 가시오! 혼자는 실수! 어? 지민 양반. 저기 꽃이 있어. 아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왜 자꾸 나를 설마 스파이는 거지? 아니겠지? 아니요, 꽃도령이요. 어? 힌트가 진짜다. 있어? 뭔데 이게 나다? 전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스파이? 나 아니에요! 당신 얼굴 봤어. 스파이인 거 본인이 스스로 느꼈어. 전 스파이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무조건 스파이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의심하게 만들어낸 스파이. 저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겠어. 알겠어? 아 근데 너무 어려운데 찾기가? 근데 들어가도 되나? 제가 들어가도 돼요? 오 굉장히 독특하오. 여긴 누가 살고 있었을까나. 닭 소리가. 어디지? 오 뭐야 소리지? 왜? 와 멋있다. 사실 민속촌 처음 와봐가지고 지금 약간 관광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어. 와 이거 옛날 이렇게 뭐 해요 내 여기? 뭐가 있는 게 없어. 뭘 찾는다는 거지? 뭘 찾아야 되는 거지? 빡빡빡빡빡빡. 야. 거참 모든 게 하나 없구려.
있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어. 아까 우리가 오프닝 했던 데를 잘 둘러보면 거기에도 분명 힌트가 한두 개가 있을 거소. 맞소? 말 못하는 거 보니 맞겠구만. 저런데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있을 확률이 높소. 인정하소? 이런데 힌트가 있다기엔 너무 현대 물품들이 가득한디? 어? 야! 야, 거치캠! 거치캠! 없나? 그럴 리가 없는지? 아니, 고치캠이 있는데 힌트가 없다고? 어디 있을까? 동욱이의 눈이요. 어메이징 한 거요. 여기는 뭔가는 하나 있을 것 같은 방이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어둡다라는 건 뭔 말이지? 되게 쉬운 곳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혹시 않을까요? 할례가 있어. 힌트는 좀 찾으셨어. 지금 비영이 잡혔어. 응? 관군한테 잡혔어? 응. 그래서 미션 게임 중이야. 힌트는 좀 찾으셨어. 게임 미션만 찾으셨던데. 게임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오. 게임 미션이 지금 나 힌트 하면 뭐가 좋은 것이오 당신은? 내가 이걸 모아야 멤버들의 한 명의 정체를 알 수가 있어. 이게 사실이오? 사실이오. 본인은 묻겠소. 본인은 스파이가 아니오? 아니오. 내가? 갑자기 왜 급발진이요? 아 이건 또 나잖아. 아 씨. 아, 자꾸 내가 나와. 헷? 어?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힌트를 찾았구만. 누구 입이지? 아, 전혀 모르겠는데? 나 힌트를 찾았는데 누구 입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게 왜 중요한 거야 지금? 나 지금 그걸 아니 모르겠... 멤버들 눈코입 맞추는 멤버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왜 맞춰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게 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잖아. 그건 아닌데 그걸 모아야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난 지금 이걸 왜 그걸 넌 인지하고 난 인지하지 못하고 있냐고. 그 어? 게임 미션이 다 다르니까. 아니 이거는 게임 미션이 아니라고. 왜 넌 알고 있니? 너 스파이요? 아니 그 진영 판 뒤에 적혀 있었어 여기. 뭐라고? 이거 보면 눈, 코, 입만 보고 멤버 맞추라고. 어? 그럼 이거는 우리 게임 미션이 내 이거 뭘 필요가 없네?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힌트는 내가 봤을 때 따로 있는 것 같아. 사또 우리 헛짓하고 있는 거요. 왜요? 이거는 그냥 진영의 개인 미션이라고 하오.
그럼 힌트는 뭔데? 아니 그 힌트가 이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진영은 힌트 다 네. 뺏고 있는 건데 이거 아유 형 봤으면 꺼내줘. 오오오 여기 아니잖아. 형 이거 꺼내주시오. 조심하세요! 어? 조심하세요! 와! 와! 아, 아무튼 이거 좀 꺼내주시고 이거 좀 주고 가요. 스파이면 어떻게 해요? 아 스파이 아니에요. 이거 진영 개인 미션이에요? 이거 진영 개인 미션이래요. 아 힌트는 뭔데요? 어떻게 생겼는데? 하나 묻혀갔네 그러면 이거 찾느라. 힌트는 쪽지. 쪽지를 한 번도 못 봤어. 쪽지요? 자 어쨌든 잡히셨으니까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꽃도령의 게임은 관문과 제기차기에서 더 많이 차기입니다. 아이 참 저를 너무 물러보시오. 저희 광군께서 제기차기 시작하겠습니다. 광군 나으리 쉽게 쉽게 합시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아이고 넷, 아이고 아이고. 다섯 개. 받으셨군요. 5개입니다. 아, 저도 왕년에 제기로 저 양반과 집 하나 얻은 적이 있어. 이 제기 하나로 우리 동네 이름을 싹 잡아서 제 바로 시작하겠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성공. 내 앞에서 제기 보이지 마시오. 어, 무서워. 아, 이건가 보다.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16번 힌트. 처음 찾았네요, 힌트. 돌, 물, 나무 이렇게 돼있네요. 이게 힌트였네. 여태까지 전혀 다른 힌트만 지금 계속 찾고 있었던 건데 지붕 이렇게 돼있구만. 그냥 찾았을까요? 그냥 없겠지. 이거 뭐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 되네 진짜. 나를 부를 때는 나으리라 해주시게. 알았나? 왜 말을 안 하는 것인가? 뭐라고? 나으리. 좋구나야. 뭐라고? 나으리. 아. 돌쇠라고 부르겠네. 돌쇠. 판도나. 판동이, 판동이. 판동아, 이거 좀 부탁드리지. 돌쇠는 이거 좀 부탁드리겠네. 감사하네. 여기 있었구나. 그 꽃 좀 주시오. 네, 너를 주려고 내 이 꽃을 좀 모아놨네만. 진심이요? 당신 뭐야? 오늘 사람들 나한테 왜 이렇게 다들 친절하오? 근데 내 뭐 묻고 싶은 게 한 가지인데. 당신은? 돌쇠야. 그래. 이게 무엇인고? 이 혹시 이걸 발견하면은 반동아 이걸 잘 좀 비춰주기 그러니. 이거를 혹시 보면은 나 하나만 좀 챙겨주시오. 아, 잠깐 무사. 나보다 신분 높소? 나 꽃도령이요. 미안한데 난 가을이 있어 그쪽. 한치의 쉴 수 없이 발사. 무사님이 필요한 게 저것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 찾다가 보이면은 냉큼 달려가서 드리겠사옵니다. 그래, 고맙네. 그래. 돌쇠야, 판동아, 가자. 가자. 어? 왜 내 나으리라고 안 하? 그래. 오케이, 가자. 아, 컨셉이 컨셉. 아. 헤매 수정을 좀 해야겠는데. 면도 좀 하고 올까요? 무슨 일 있으시옵니까? 지금 어디 가는 길이옵니까? 면도 좀 하려 그러네. 아, 자꾸 떨어져서. 제가 면도를 도와드리겠사옵니다. 이 면도는 어려운 게 없사옵니다. 젊어지시겠습니까? 젊어지겠네. 아, 테이프가 남아 있어. 아. 면도한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깔끔하네. 이거는 챙겨가셔야 합니다. 다음에 또 연이 있으면 뵙시다요! 여기 능력 교환소가 맞소이까? 네, 맞습니다. 한 번에 5개씩만 가능하시고 알고 있습니다. 넘치면 다음 멤버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좀 특별한 걸 잘 뽑아야 되는데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 오케이 이거 공 아 그래 한 명 공부했다. 화공이 얻은 힌트의 개수는 몇 개요? 총 3개 맞습니다.
세민아 잘 써. 전국시. 한 개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누가 세 개를 찾았네 그러면은. 누가 세 개를 찾았어. 저한테 큰 힌트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잠시만 근데 이거 힌트를 하려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지도 한번 보면 돼. 아 진짜. 능력 교환소네. 어디 여기가 양반가인가? 농가? 관. 양반가. 그러면 이 여기에 그게 있으니까. 어 저기네. 저기네. 능력. 아 힘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멤버의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슈가. 슈가는 마을 어딘가에 그와 같은 마음인 사람들이 있다고? 뭔 소리지? 민초가는 마을 어딘가에 그와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 혹시 슈가 형이랑 한패예요? 저요? 네. 아니에요? 슈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슈가랑 같은 마음인 사람이 누구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있다. 허허. 여기란 말인데 왕관이 있다고? 왕관이 여기 왜 있어? 야 이거 뭐 감도 안 오는데 이거? 여기 다 지었지 않을까 애들이? 뭐 이런 데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 힌트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소? 이거 우기면 어떻게 될 거 같기도 하고. 봐봐요. 이 우기면 될 거 같지 않소? 안 돼소? 우기면 될 것 같지 않소? 아까 그거? 아까 그거 도전하겠소. 안녕하십니까. 한 명을 찾아왔는데 단서를 주소. 52번. 48번. 36번. 틀렸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소. 아니 피디 양반 그거 알면서 왜 도전하라 했소? 아니 그거 알면서 왜 도전하라 했소? 나는 을탱이가 없소. 나 지금 도둑놈들이 세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 두 명이야. 두 명이겠지. 그냥 밸런스가 맞지. 재요 말은 좀 찾았어? 하나, 둘, 셋. 안 찾았어. 비키 가라! 수염 밀고 왔네. 아, 좀 못 들은 것 같다.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이해하세요. 한 명 정도는 이런 거 해줘야 재밌으니까. 이건 왜 못 찾아요? 그래. 그렇게 조그만 타고 저 어떻게 못 찾아? 자, 우리 중간 점검을 한번 할 때가 된 것 같소. 자, 여러분. 자, 도둑놈이 아니면 자기 힌트를 다 갑시다. 자, 자기가 찾은 단서와 미션들을 한번 공유합시다. 내가 중요한 이거 일곱 색깔을 모아서 미션 그 교환소에 갖다 주면은 그럼 뭐 주냐? 멤버 한 명을 골라가지고 멤버에 대한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스파인지 아닌가? 근데 내가 슈가 형을 한번 말해봤는데 민수가는 마을 어딘가에 그와 같은 마음인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 봐. 그와 같은 마음인 사람들이 있다. 민수가는 마을 어딘가에 그와 같은 마음인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사실 좀... 근데 이거는 민수가... 만약에 도둑이 3명이잖아? 도둑이 3명이면 도둑도 되고 시민도 돼, 그지? 근데 만약에 도둑이 2명이잖아? 그러면 민수가 형은 시민이라는 소리지. 이거를 스카프를 본 사람은 나한테 넘겨야 된다니까? 자, 팀이도. 좋다. 여기. 자, 이제 뭐라 하지 마. 자, 여러분. 자, 단서 찾은 사람 없어요? 단서? 단서가 단서 어떻게 생겼는데? 와, 그게 뭔데? 단서 찾은 사람 없어요? 사또나리 내가 아, 형이겠네. 그러면은 세 개 찾은 사람 있다던데 형이네. 그럼 나는 그런 야, 단서 찾은 사람 없어, 진짜? 아니, 야, 이거 우리 다 같이 알아야지 이길 수 있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건데. 왜 이렇게 숨겨? 어디? 뭐 이상스러운데? 자, 누구야? 자,
다 이제 솔직히 가자. 자, 지금 자수하시오. 난 다 갔어. 내가 스파이면 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도망쳤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도망치고 맨발로 스파이니까. 어? 근데 나는 단서는 있다. 근데 지금 내용은 공개 안 하겠다. 이거를 다들 오픈하세요. 그래야 공개를 하겠습니다. 나 오픈했어. 아, 너 있어? 있어. 야, 없죠. 난 없어. 야, 오픈했어. 아메마사. 그냥 네. 힌트를 다 같이 공유하는 게 낫지 않아? 그래서 어차피 핵심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네, 뭘 핵심은 아미와 비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요. 자, 먹어보시오. 제거한 번씩 잘 읽어보시오. 도둑은 이마을 출신 아니다. 뭔 소리야 이게? 도둑이 이마을 출신 아니라고? 미래가 미래 누군가 아니야? 생각을 해보면 이마을 출신이 아니다. 야, 우린 다 직업이 있잖아. 화공, 뭐 군사, 훈장. 어? 그렇네? 근데 닭꼬돌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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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번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았냐? 아, 잠깐만. 박꽃도령 뭐야, 박꽃도령. 또 이거 달방 나오고 보면 또 이런 사람 있다. 자, 다음. 옆에 좀 잘 봐요. 신뢰 없다. 인 비석은 신뢰 없습니다. 이응.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게 뭐야, 이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저는 이걸 제가 찾은 거거든요? 이게 뭔가. 초성 퀴즈네, 초성 퀴즈. 아니면 뭐. 제목 어떻게. 제목 어떻게. 아니, 초성 퀴즈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계속 그 힌트를 보면, 뒤에 보면은 그 이응에 대한 그게 나와요. 이응 미치 어둡다. 등잔 미치 어둡다. 아니, 등잔 미치 어둡다. 왜 지붕이야? 등잔. 아니, 계속 보세요. 자, 거기 네모. 보면은 이응이 뭔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지붕입니다. 이응은 지붕입니다. 지붕 미치 어둡다라는 거죠. 돌, 물, 나무. 그러니까 제 생각에 어떤 어두운 지붕 밑에 물, 돌, 나무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실내는 없으니까. 그치? 아, 어떤 지붕 밑에 물, 돌, 나무 근처에 이 비석이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바깥.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힌트는 거의 다 찾은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누가 힌트를 숨겼다니까. 정자에서 찾은 힌트 누가 숨겼냐고. 누가 아니 그냥 소지품 검사해요. 정자. 나 정자 아니야. 난 정자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지민이 정자. 야 지민이 정자 아니야? 아니야. 누가 숨겼네 여기. 그러니까 숨겼네. 나 오프닝에서 소지품 검사하자. 근데 잠깐 도둑의 목표가 아미가 비석을 찾는 걸 방해하는 게 맞죠? 감독님. 네. 그러니까 야. 숨긴 거지. 자 우리 주머니 한번 깝시다. 아 진짜로 진지하게. 아니 일단 여기 보면 주머니 있어. 여기 주머니 까요 빨리. 여기 주머니 까요 빨리. 자 주머니 까. 난 봐봐. 자 일어나 일어나. 나 진혁 거 이거. 나 일어나. 자 빨리 액션 까지 말고 자 손대 주머니에서 손대. 자 그냥 까자. 야 까봐. 넣어봐요. 자 진짜 없네. 가는 게 좀 벗어. 주머니 여기 있어. 벗어. 주머니 이거 하나 벗어. 주머니 봐. 이거 가져가면 안 돼. 너무 많아 지금. 아 그래. 다 벗어. 다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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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벗어. 아 근데 오늘 진짜 스파이 걸리면 진짜. 자 봐. 봐. 야 지민아 너 이따 스스로 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너만 지금 연기 좀 의심스러워. 꽃도령. 야 근데 호수멍이 다 본 거지? 다 봤어 우리. 그래 설마 이거 다 스파이야. 맞아, 근데 저 진짜 스파이 그래.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들고 올게요. 나 진짜 아니거든? 네가 들고 올게. 아, 형 진짜 스파이 같아. 아니, 나한테 맡겨줘. 나 진짜 아니거든. 아, 넌 진짜야. 너하고 호석이 형 제가 앉아봐, 일단. 소리야, 내가 내 개를 왜 깠어, 그러면. 일단 앉아가지고. 안 걸리기 위해서. 근데 형. 처음에 계속 뭐라 그래. 안 걸리기 위해서. 아니, 잠깐만. 게임인데 너무 화낸다. 야, 방송에 못 나간다. 형, 나 이러면은 게임 안 해도 돼요. 난 멤버가 더 소중해요. 일단 그 모아진 단서들이 어쨌거나 사실 뭐 되게 어쨌든 모아보면은 중요하긴 해요, 그쵸? 지금. 바깥에 있고 지붕 밑에 있고 그쵸? 그리고 지붕 근처에 물, 돌, 나무가 있다. 그렇죠. 이거잖아. 근데 동그라미, 세모, 네모도 뭘까? 모르겠어. 그거는 힌트를 더 찾았어야 되는 거 같아. 힌트를 더 찾으면 그 그러니까 지금 네모, 숨기고 있는 뭐 하고 나오겠지? 지금 힌트를 숨기고 있는 스파이 때문에 잠시만 지금 그러면은 이거 미션을 굳이 뭐냐? 이거 미션을 지금 체크를 했어. 너 지금 외우고 있어. 태형 의심스러워. 아 이거 의심스럽다니까 진짜. 아, 태형 좀 의심스러워. 지금 힌트 한번 싹 보고 아 어떻게 방해할까 생각했지. 자 여러분 내가 매일 마피아니까 이제 나를 그냥 아예 뭐 기적. 근데 그럴 수도 있어. 태형이가 마피아를 너무 자주 하긴 해서 또 얐 수도 있어. 이 반전을 깨고. 아니 그리고 시민이어도 마피아 같아. 하나 행동이. 내가 스파이라고 몰릴 수 있는데. 너 반사 찾았다며. 그러니까 아까는. 그니까 아, 형들 거 다 찾았잖아요. 내가 다 나눠줬잖아. 단서 찾았다며. 아 근데 이거 태형이 형이 나한테 거의 다 주긴 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스파이는 사실 그걸 내가 잘 안 준 사람 있다고. 잠깐 태형아. 어 일부러? 이거 눈 이거 아니랄까? 아니 잠깐 아니, 게임 멈춰보자. 아니 기다려. 멈춰! 얘들아. 멈춰! 얘들아. 게임 멈춰! 눈빛 멈춰! 얘들아 나 그 뭐 얘들아 얘 다 괜찮은데 다 괜찮은데 잠깐만 이거 누가 가야지 이거 나왔다 뭐야 이거 아 이거 내 거예요 야 뭐야 왜 숨겼어 어 잠깐만 이거 관군 뭐. 뭐야 관군 벌칙 면제권 아 관군 벌칙 그게 얘 그 특혜예요 근데 관군 벌칙 면제권이 되게 의심스러운 얘기 내가 하나 할까? 제 특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좀 까겠습니다 한 명을 관군한테 가두는 거예요 근데 관군 벌칙 면제권이 있어요 이쪽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나, 나는 능력이 왜 빛이 찾기예요? 그래 이런 의심은 좋은데 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미가 없어요. 관군야 이거 의미 없네. 제가 관군 벌칙을 그러니까. 가두는 역할을 하고 내가 사또니까? 근데 관군 벌칙 몇 번 있어요? 야 돌쇠야 가자. 아 내가 안 되겠다. 어때? 아니, 어때? 야, 어때? 야, 어때? 도망가나? 어때? 도망가나? 볼 때는 뭐야? 도망가나? 어때 나의 킹리저 가심이 어때? 그러니까 그리고 얘 또 이상한 돌쇠 컨셉 잡아서 계속 그러니까. 게임 어그로 끄는 거라니까 안 하고 있잖아 안 깎고 있잖아 초월하는 거라니까 계속 계속 그냥 카메라 장난치고 있는 거 옛날에 마피아 여러분 막 그랬잖아 내 컷 한번 보시죠 내 컷 한번 보시죠 나 그래 우리가 못 보잖아 야, 우리 지금 못 보잖아 우리가 못 보잖아 지금 보여달라고 오케이 일단, 알았어 일단 한 명은 자 킹리저 가심 좋았죠? 자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야. 자, 관군 벌칙 면제권.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야, 나 애들이 눈밖에 없어. 나 대형이가... 아니, 지금 뭐 눈밖에 없어. 대형이가... 아니, 뒤에 이거잖아. 야, 지금 누구나 하고 웃고 있다. 있다. 얘기해야 돼. 어, 이야기해야 돼. 나 여기로 갈게요. 아니, 나 여기 차고. 어? 와, 나 오늘 미쳤나봐. 에이스인가봐. 찾았다. 그리고 형,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뭐? 윤기영 범인이야. 왜? 긴가민가? 민가? 민윤기? 이름 공학? 어? 형태야? 뭐야? 우레소리가 시끄럽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먼 사람을 보지 못하네 기억하십시오 그게 뭔데? 기억하면 다 좋은 게 있습니다 야 봐봐 봐봐 뭐하고 있나 봐봐 게임할 생각이 없다니까. 태영이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아니 걔는 지가 건강이랑. 근데 문제가 생겼어. 암반 비석을 탐내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 아 이거 점점 미용 속으로 가는데?